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데니 과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알수 한번 하시고, 오늘 근데 또 A6를 갖고 나왔네요?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A6 지긋지긋한데 또 갖고 나왔어요? 아, 이거 따끈따끈한 이제 신형 A8입니다. 아, 이거 A8이라고요? 네. A6가 아니에요? 네, A8입니다. 나는, 이거 A4야, A6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게 바로 요번에 신형 A8이구나. 요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구형 A8. 전 마음에 안도를 좀 했어요. 둘 다 A8입니다. 구형. 이제 없대요. 재고도 없대요. 그리고 신형, 제가 이걸 그릴로 원래 신형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오늘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구형이 더 이쁘네. 떼니 곽도 오늘 아무 말 못하네. 솔직히 뭐가 더 이뻐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구형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신형이 더 이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혼날 것 같은데? 아, 그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아, 네. 종아리 안 맞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거의 틀린 그림 찾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면은 틀린 그림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그릴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제 거는 이제 완전 일자로 나오는데, 사실상 요 그릴 같은 경우가 이 밑에 버전들, 뭐 A5라든지 A4 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릴이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거랑 이 그릴 사이즈를 비교해보니까 그릴이 안 맞겠더라고요. 어차피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만 이제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요 밑에 요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이게 또 A6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때문에 A6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디테일을 보면은 그래도 A6랑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영상미에서는 신형이 나오는 요 라이트 있죠. 이게 더 이쁘긴 이뻐요. 이게 OLED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어요. 레이저 라이트가 비싸요. 아, 이게 비싸요? 네. 시퀀셜 라이트가 신형보다 이쁘진 않지만 얘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서 이게 파란색, 이게 보이잖아요. 야, 내가 자부심을 또 느낀다 오늘. 어떻게 구형 산 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 신형 자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참 미안하네. 실제로 이 안에 디테일을 보고 나면은 또 구형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말도 안 되게 신형이 뛰어나요. 그렇죠. 하나하나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거든요. 헤드라이트들이 다 이렇게 나눠진 모습이라든지 구형을 보다 또 이 신형을 보면은 아, 신형이 갑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밤에 네. 벽에 쏴주는 웰컴 라이트 이런 그렇죠. 거 5가지, 6가지 웰컴 라이트? 네. 그거 차별화가 있죠. 네. 아파리는 여기에 이 레이저 라이트 하나로 좀 승부를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외에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아, 신형을 보다 구형을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아, 구시대의 차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라이트만은 신형이 더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혁신으로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그쵸. 다른 A8처럼 보여주겠다. 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A6로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쪽 변이 훨씬 더 길어요. 구형은.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블랙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 패키지가 안 된 기본형이어도요. 저는 지금 나온 거보다는 좀 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그릴 자체만으로는 A8 자체가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롱바디 중에 제일 길긴 길어요. 리무진 버전들 빼놓고는 제 차가 5310, 이 차가 5320으로 1cm가 늘었어요. 네. 어디가 늘은 건가요? 실내는 똑같던데요? 저 범퍼가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왔나? 그래서 S라인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각을 주기는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애드밴스 라인보다는 애초에 길어진 데다가 더 길어졌어요. 요쪽 길이가 좀 길어요. 짧아야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요쪽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옛날의 플래그십 세단 느낌? 진짜 전형적인 세단 느낌이 나요. 근데 저도 가끔 옆모습 보면은 좀 비율이 좀 옛날 느낌이 나는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예전에도 봤던 힐인데 제가 부러워하는 건 이거예요. 신발이죠. 여기 수목원을 심어놨어요. 여기 나뭇가지를 뻗친 거 봐요. 수목원을 심어놨어. 아, 스포티하지 않습니까? 아, 스포티하잖아요. 그쵸. 크롬 어딨어요? 크롬 없잖아. 스포티하잖아요. 그리고 요 차가 더 짧기는 짧은데 막상 옆에 같이 보고 대고 나면은 길이 거의 똑같아 보여요. 네. 그런데 보이세요? 저 차가 또 전구가 0.5cm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실내 공간을 더 머리를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주 살짝. 0.5. 아, 요만큼? 이유는 뭐예요? 왜 0.5cm예요? 1cm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모르겠죠. 네. 페이스리프트기 때문에 딱히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둘 다 똑같이 340마력이고, 근데 토크가 웃긴 게 이 구형이 토크가 조금 더 높아요. 0.1토크인가? 네. 이게 더 높아요. 그리고 연비가 웃긴 게 얘가 복합 연비가 8.7이거든요. 얘는 8.3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한 조건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네. 휠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전고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조금 네. 무게감이 더 가지 않나.
왜냐면 둘 다 OOTFSI예요. 3000cc 6기통인데 뭐 둘 다 제로백이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이제 외관 다른 점이라든지 실내에서 다른 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일단 요것도 제 거 보고 따라하는 분들 많다면서요. 네. 요 은색 사이드미러 해주세요. 네. 비교가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A8 앞으로 사실 분들 저처럼 이거 꼭 하세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이쁩니다. 이거 차 안에 실내에서 바라봐도 진짜 이뻐요. 여기 캐릭터 라인도 바뀐 데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예 똑같아요. 어디 하나 지금 제가 좀 틀린 데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어디 꺾이는 데가 좀 달라졌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똑같아요. 뭐 디테일이 이렇게 똑같아. 뭐 하나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드디어 숨은 그림 찾기가 시작되었어요. 색상 빼고 어디가 다를까요? 맞춰보시죠. 일단은 요에도 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OLED가 들어갔어요. 요쪽은 눈에 띄게 뭐가 더 달라졌다? 이런 거는 쉽게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부분도 아니고 요 신형의 디테일을 보시면 요쪽에 이제 문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원래 이것도 웰컴 라이트로 나오는데 또 인증 때문에 빠졌다면서요. 뒤에 있는 라이트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요쪽에 이제 모양도 바뀌고 내가 키를 갖고 가까이 오면은 모양이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인증 때문에 이제 안 빠졌다고 하고요. 제 차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요런 데 이렇게 문양이랑 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게 없어요. 어차피. 근데 사실 디테일 면으로 뒤에는 거의 틀린 점을 찾기가 힘든 정도? 어때? 데니가가 좀 찾겠어요? 라이트는 솔직히 못 찾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봐도 뒷모습은 사실상 범퍼 빼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기다 요 크롬 부분을 랩핑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드디어 다른 점을 찾아냈습니다. 요 밑에 이제 배기구 부분이 얘는 S라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배기구가 들어갔대요. 오히려 제 게 더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S라인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배기구 같은 느낌을 주고 이 차는 누가 봐도 아 모형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얘는 막힌 게 누가 봐도 확연히 보이고 오히려 이게 더 막 벤츠로 치면 익스클루시브 같은 느낌이에요. 더욱더 S라인인데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떨어진 느낌이고 그리고 제 차를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S라인이 없고 저도 막혀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건 진짜 좀 배기구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무플러 느낌 나죠. 우리 구형 오너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구형에 타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요 그 신형 나온 거 A8은 판매량이 좀 어때요? 사실상 많이 되고 있지 않고 A8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종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힘들죠 진짜? 네. 어느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일단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대출로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 초만 했어도 뭐 최저 금리가 2%대였는데 할부가 지금 7% 후반에서 8% 시작이어서 너무 한 4배가 뛰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늘 카푸어 분들한테 원하던 무보증 60개월이 11%? 네. 아 진짜 이제 카푸어도 못 해먹겠다. 옛날에는 아우디 파이낸스가 네. 더 진짜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아우디 파이낸스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아 오히려 아우디 네. 파이낸스 타사보다? 네. 아 11%면 진짜 좀 심각하긴 하네요. 맞아요. 자 근데 진짜 신형에서 좀 배 아픈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요 여기 우드 있죠? 네. 저 이거 부러워요. 이거 부럽습니까? 아, 저 하이그로시가 젊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고급스러운 우드가 좀 더 낫기도 해요. 근데 A6에 이 우드 들어가는 거 알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 진짜 또 A6인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우드 쓰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더 네. 좋은 우드예요? 네. 저는 이게 다 하이그로시고 이 차는 이제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부럽고 이 A8만 하더라도요. 아, 사실 제가 없는 옵션 찾아서 까는 게 또 잘하잖아요. 없는 옵션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댓글 남겨주세요. 다 있으니까. 자, 저 제 차 탄 건가요? 잠깐만. 제 차 탄 건가요? 또 탔나? 아니 이게 블랙 시트잖아요. 아 네. 이쪽 부분에도 다 우드 들어가 있고 요 실내에도 이런 부분이 다 우드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우드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지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지금 지문 닦느라 너무 힘들어요. 제발에 옵션 네. 빠진 거 하나 있습니다. 뭔데? 조수석 안마 시트가 빠졌습니다. 왜 빠진 거예요? 조수석 마사지 시트는? 뒤에 발판 마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꾸꾸기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네. 얘는 뒷좌석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모든 기능은 기존 A8하고 다 똑같아요. 이 핸들 모양까지도 똑같아요. 네. 그 S라인 여기 원래 S가 붙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없네요. 그쵸. 네. 이 베이지 시트가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흰색 베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색상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이게 때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흰색은 진짜 한 달만 타도 좀 때 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 혹시 그 타시려고 하는데 뭐 들고 계신가요? 아, A8 뒷자리 타려면 이거 옥장판 있어야 되잖아요. 저 지금 발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다른 점을 또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뭔데? 아! 이 자식은 옥장판이 필요가 없잖아. 없습니다. 아, 맞다! 쟤 뭐야? 쟤 옥장판 필요 없는 저 발바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나 또 옥장판 또 오늘 한 10개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생계 문제 주는 거예요? 저 이거 오늘 10개 이거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사장님이 이거 10개 팔아야 오늘 밥 준다고 했어요.
이거 옥상판이면 안 놔도 된다고요? 네, 그거 옆좌석에 두시면 됩니다. 옆좌석분 하시라고. 자, 여기 버튼. 네. 아, 원터치는 아니네요. 네, 꾹 눌러야 합니다. 아, 내가 이거 갖고 싶거든요. 아, 비쌀 거예요. 아마 요, 의자 자체를. 이거 뒤에만 어떻게 알아봐 줄 수 없어요, 이거? 네. 아, 왜 제 거에는 이게, 전 진짜 이게 너무 부러워요. 와, 좋다. 와, 여기 발 마사지가 된다고요? 어, 이쪽에 발 마사지가 있군요. 네, 그쵸. 어, 나는 L로 할게요. 네, 라지. 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어, 저. 지금 에어리언 튀어나온다. 에어리언 튀어나온다. 느껴지십니까? 네. 근데. 진짜 그냥 발에 좀 느낌만 주는 정도긴 한데 발 쪽이 움직이고 있구나. 네. 내가 좀 세게 느끼시면 세게 눌러야 돼요. 근데 얘는 누르고 있어야 되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원터치가 아니라서. 일단은 요 신형 A8 모습인데 정말 저 우드 부분 빼고는 숨은 그림 찾기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요런 도시락이랑 이런 것도 아예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부러운 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넓어요. 저도 저 발판만 있으면 되고 아 요쪽에 이제 콘센트가 들어가네. 어, 요거 좋다. 순간순간 저희 막 카메라 배터리 없거나 이럴 때 코드 꽂을 때 찾거든요. 여기다 끼면은 바로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거는 이것도 좀... 빼드릴까요? 이거 돼지코요? 네. 어, 네, 좋아요. 이거 돼지코랑 저 발판 그리고 휠 좀 빼줘요. 좀 구해다 줘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데니고 어디가 다른 거죠? 어, 우드 부분이요. 우드와 저 하이그로시의 차이. 네. 그리고 저 수많은 지문들. 그렇죠. 저걸로 그림을 그려놨네. 네. 저게 아우디의 좀 최대 좀 단점이긴 해요. 아이고, 너무나 많은 지문이 붙는 거. 네. 사실 요 A8을 타시는 분들, 특히 3000cc 가솔린 타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이전에 탔던 S클래스도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팠는데 A8도 마찬가지예요. 7시리즈는 허리가 좀 많이 아팠었고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이 감동. 이런 건 너무 좋아. 그리고 U턴을 할 때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2차선도 그냥 부드럽게 돌아나옵니다. 예전에 저 한 1000km인가 타고 나서 고급으로 바꿨어요. 근데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더 부드러워요. 역시 일반유인가 차는? 저도 이제 앞으로 일반유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요 에어 서스펜션만큼은 정말 S클래스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A8을 승차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A8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하지만 G90보다 승차감 더 좋습니다. 훨씬 시트가 좀 부드럽고요. G90 같은 경우 시트가 굉장히 좀 많이 딱딱했거든요. 뭐 뒷좌석 느낌 같은 경우도 이 전 A8과 다른 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쵸. 저는 항상 시승할 때 뒷좌석 갔는데 네. 편안합니다. 구형이나 신형이나. 네. 그리고 요 340마력의 50토크이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에는 진짜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속력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제로백이 빠르거나 뭐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렇게 좀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복합연비 같은 경우는 제 차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거의 10,000km를 탔어요. 10,000km를 타는 동안 평균 복합연비가 7.5가 나왔어요. 잘 나오진 않죠. 이 차는 복합연비가 오히려 더 떨어지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뭐 차 무게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 길이와 높이만 살짝 변했을 뿐인데 휠도 똑같은 20인치예요. 근데 연비가 변했다는 것은 좀 테스트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여전히 편안합니다. 정말 시트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어도요. S클래스보다 푹신거리진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스포츠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요즘 그래서 A8 굉장히 잘 타고 있거든요. 제가 A8을 살 때 이율이 지금은 황금 이율이더라고요. 네? 아, 미쳤다. 왜 이렇게 이자가 높냐. 지금은 한 달 만에 4% 막 5% 이렇게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거 이자보다도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지금 네. 할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카드 할부가 한 6% 시작이고요. 은행권들 7% 정도 시작이고 캐피탈들은 8% 시작이고 뭐 거의 중고차 금리죠 이제는. 제 차 오랫동안 열심히 잘 타겠습니다. 뭐 드림카가 바뀌었다 차를 바꿉니다 이런 거 지금 까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목돈 꼭 가지고 계십시오 지금. 네, 이제 앞으로 현금으로만 차를 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잘 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데니각과 함께 요 A8과 A6의 비교 시선. A8이 되니까요. A8. 아, 맞다. 미안합니다. A8, 나 순간 차 밖에 나오고 또 A6인 줄 알았어요. 구형과 신형을 좀 비교해봤는데 이제 어차피 신형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차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잘 팔리고 있나요? 많이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죠? A6가 제일 잘 팔립니다. 역시 A6가 베스트셀러긴 하네. 그렇죠. 여기 A6 갖고 나왔잖아요. A8이라니까요. 아, A8이라고? 네, A8입니다.
요 차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애니가게 보니까 할인을 좀 잘해주더라고요, 이리저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연락하면은 잘 샀다고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네. 좀 많이 좀 깎아주나 봐요. 네. 너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캐나다 곧 가려고 합니다. 아, 가려고? 네. 아, 돈이 없어요? 아이고, 자동차 판매하기도 힘들고, 금리도 네. 비싸고. 나랑 옥장판 팔자요? 저거 10개 팔면 9,900원이요? 네. 하루에 1,000개씩만 팔면. 가능하겠네요. 찜질방 네. 돌아다니겠습니다. 또 아파트 대단지 가면 그만 팔아요. 우리 또 데니가 많이 찾아주시고 자동차 시장이 매우 힘듭니다. 자동차만 힘든 게 아니고 부동산도 힘들고 맞아요. 집값이 우후죽순 떨어지고 있고 네. 모든 경기 침체 힘든 시기예요. 또 참다 보면 또 좋은 시기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무튼 오늘 다음에 또 재미난 또 좋은 차 있으면 또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